지금 신경이 어떠시죠? 설레요. 조수석에 탈 생각하니 떨리네요. 그리고 그때 언니 화이트 못 봤잖아. 맞아 맞아 못 봤어. 나도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 그니까. 그 전시장 처음에 갔을 때 보고 완전 바다랑 잘 어울릴 듯. 그러니까. 바다의 드림카. 드림카 저희 드림카. 언제부터 드림카였어요? 저요? 한 2년 전? 2년 전? 근데 옛날에 엄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약간 원래 미니를 우리가 좀 좋아했었지. 좀 미니 하면 약간 드림카 느낌이 있었지. 맞아 맞아. 처음에는 그 미니스러움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그 작은 걸 있잖아 미니 하면 떠오르는 맞아. 그런 걸 좋아했는데 나도 이제 좀 큰 차를 타고 맞아, 싶어가지고 맞아. 미니 중에서도 SUV 맞아. 지금 원래 탔던 차가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 약간 생명의 위협 받았잖아요. 대교에서 브레이크가 안 잡혀가지고 브레이크가 저 세상 갈 뻔했잖아요. 저희 이따 고사 지내야죠 그죠? 맞아요. 편의점. 편의점에 막 족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네 바퀴 막걸리. 아, 역시 막걸리는 김치 아니겠어요? 볶은 김치. 아, 저기요. 하얀색 잘할 걸. 아, 이거 어제 살걸. 뭐? 이게 뭐죠? 고사 세트. 오, 어, 귀엽다. 귀엽지? 응. 네, 지금. 아, 귀여워. 이렇게 거야. 아, 귀엽다. 그치? 응. 그럼 우린 이 화면을 띄워놓고 하자. 아 요즘 신세대 신박하네요. 그쵸 그쵸 신세대 단소화하는 시대니까. 아 그럼요. 시장에 왔어요. 3시에 받기로 해가지고 아직 3분이 남았어요. 아 3분 일찍 받으면 안 되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촬영.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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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으려면 안에 들어가서 찍는 게 더 잘 보여요. 아, 그래요? 어, 이거다. 어? 제가 누구나 촬영했었는데. 자세히 보셔도 지금 유니마 코팅 다 한 상태여서 아마 깨끗하게. 아이고, 이쁘다. 색깔 진짜 이쁘다. 네. 응. 아니라 딱 네가 너랑 잘 어울리네. 처음 보는 것처럼 해주세요. 아, 네 연기해야 되나요? 네 연기해 주세요. 아 이쁘다. 미니 이름 정하셨나요? 아직 못 정. 이름 붙여주세요. 어제 미국님이 바쿠라고 하지 않나? 바쿠. 안에서 설명 한 번. 네. 우와, 이거 저 안 뗄 거예요. 아, 언제까지 안 떼실 거예요? 한 1년 정도. 아. 사이드미러 조성하는 거는 아마 쓰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옆쪽에 버튼 있어요. 네네네. 그거 누르시면 연비랑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좀 볼 수 있어요. 차량 자체가 뭐 균형이 흔들리거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전자적으로 이제 제어해주는 거예요. 네, 자동주차 기능이 되고요. 근데 믿을 여기... 수 있을까요? 네, 믿을 수 있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네, 시키는 대로 멘트 나온 대로만 하면은 자동으로 들어가요. 되고 썬루프 열고 닫으시는 거는 이렇게 하고 우와 이쁘다. 자, 네. 이거 등록증인데 아, 매뉴얼 북이랑 이런 거 설명서 다 나와 있는데 네. 이것도 보시면 되고 번호 지금 알림 판이랑 이거는 저공해 차량이에요. 전면에다 붙여주시면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쿠션이랑 담요랑 챙겨드렸거든요. 차 마음에 드세요? 네, 완전. 좀 너무 예쁘다, 근데. 색깔이 너무 흔치 않은 화이트. 유닉. 저런 거 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비닐을 떼지?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우리 아직도 비닐 안 떼잖아. 아빠 차 처음 샀을 때 진짜 비닐. 그니까. 해주시고 여기 사인해주시고 여기
여기 성함하고 사인 해주시고. 요거는 보험 가입하시는 거. 주민등록. 네, 될 거고. 네. 요거는 블로그 같은 거나 이런 거 혹시 하시면 카페 같은 데 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드리는 건데 당첨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요? 이거 넣어드릴 테니까.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바로 운전해서 가시면. 네. 이쪽에. 주섬 주섬. 아 대표님 없어 보여요. 조수석에 발 얹었다. 아 저희 출발 못 하는 거 아니죠? 비닐 정말 맞히네. 네. 간다. 약간 첫 운전의 마음 같아. 시승차보다 떨리는 이 느낌. 이제 네 차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저 3년 차예요. 아, 많이 안 됐네요. 너 3년밖에 안 됐어? 응. 하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할 수 있어. 이 안정감, 이 시모스 같은 이 흔들리지 않게. 저는 지금 안정감 있지 않은데요. 아, 근데 확실히 승차감이 다르다. 그치. 저 깜빡이 소리도 달라. 확실히 크다. 미니랑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나도 딱 보고. 테스티니. 내 거 냄새 나요. 막걸리랑 막걸리 그리고 머릿고기. 아 필요하죠. 우리 아빠 픽. 그리고 저희 아빠가 새우깡. 이거는 저희 아빠가 먹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아빠가 새우깡으로 해도 된댔어. 몰라. 일단 할바사는 어떻게 언니 먹을 거예요? 그건 제 건데요. 알겠습니다. 저 삼각대 좀 꺼내 주시겠어요? 네. 문을 다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이걸 뜯어줄게요. 머릿고기. 이거 어떻게 뜯어? 아, 또 다 그렇게 빼앗는 건가요? 괜찮지. 아, 이거 맞냐고. 아, 너무 까지 마세요. 아, 맞냐고, 이거. 아, 맞다. 아, 그거 또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듯 특별한 둘은 매일 여행을 꿈꿨고 그만 부르세요.